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요즘에 어떤 종목이 좋은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빠르고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에 종목을 알려주시는 랩배틀을 하듯이 빠르게 이 종목을 소개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요, 코엘 패션, CJCGV, 강원랜드, 현대 일렉트릭, 한온 시스템,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입니다.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바텍, 칩셋 미디어,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저희가 선 공개를 했는데, 자,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이다, 아니면 이거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두 분이 직접 자세하게 조금 더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스타트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 주죠. 네, 첫 번째 종목 코엘 패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과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으로 인해서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 이 성장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DKNI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서 골프웨어랑 그리고 언더웨어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FW 시즌부터는 이제 국내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에도 론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CJ 온스타일과 그 세존 블루라벨에 대한 이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여성복 시장에도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이로써 이 유명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각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층을 고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수익성이라든지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골프를 즐기는 이제 연령대들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도 이제 골프를 좀 즐긴다라는 소식들을 좀 많이 접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션 시장이 계속 좀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코엘 패션의 경우가 이 골프웨어 사업 진출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매출 성장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로젠텍배 인수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있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소개해 볼까요? 네,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요. 네, 일단은 뭐 폴리미드 필름으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대로 나왔고요. 2분기도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앞으로의 이런 실적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PI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전자기기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업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인상 부분으로 좀 다소 해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성수기가 또 도래가 하다 보니까 이 성수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꾸준히 나타나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7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용 PI 필름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네. 시장이 확
확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꾸준히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가 증가가 됐을 때 고정적인 매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벤트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를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각각 첫 번째 종목 소개하시는 중에 실적 발표 나온 거 공시 올라온 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신세계 2분기 영업이익이 962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자, 일단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워낙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격탄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한 737억 원 정도 2분기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실적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비슷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65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역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정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주가가 바로 반응이 오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현재 5% 넘게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CJ CGV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573억 원 기록했는데 오히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한다면 적자폭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달에는 뭐 모가디슈라든지 인질이라든지 싱크홀 등 같이 기대가 되고 있는 국내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하반기에도 매출 상승을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신작 영화가 꾸준히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수도 증가 추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제 올해 영업을 재개를 하면서 이 적자폭도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회사 CJ4D의 경우가 이 4D플렉스의 경우가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해외 극장들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 회복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물론 타격을 받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극복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자폭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와 영화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있는 그 주간 박스오피스를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좋다라고 하고요. 또 인기 영화에 대한 굿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을 또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이버와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객들에게는 흥미를 좀 높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자체는 현재는 저렴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명작들을 개봉하고 있고 또 팬미팅도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CGV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 장수영님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싶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극장에 이제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아서 CJ CGV 앞으로의 전망 좀 좋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요. 네, 일단은 뭐 전거래일에 언팩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실적이 또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역대 분기 실적이 나왔고 이제 3분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종목군들로 오늘 좀 뽑아봤고요. 일단은 애플의 아이폰 이제 13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이런 수요가 하반기에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폴더블폰 시장 같은 경우는 내후년 정도가 되게 됐을 때 시장 규모가 약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OLED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하반기에 성수기가 좀 도래가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우상향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한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궁금한 점,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매수가도 알고 싶다, 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문자나 유튜브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강원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매출이 빠르게 또 회복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2분기의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또 3분기에는 실적 개선세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가 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이제 동시 체류 체류 인원 이제 기준의 경우 1,800명인데 기존의 1.5단계보다도 그래도 완화된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가 이 영업일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성장세도 더욱더 좀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펜트업 수요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회복도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영업 중단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계획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고액 테이블 회복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환경 자체가 개선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군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원랜드의 경우가 물론 카지노 사업이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다른 면을 살펴봤을 때 호텔이라든지 뭐 콘도에 이제 투숙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또 추가적인 영업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이 약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세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요? 네,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OLED와 2차전지 관련된 네. 종목군들이 앞에 세 네.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부터는 다른 종목군들이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도 OLED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향 매출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OLED에 대한 업황은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일맥상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OLED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된 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지박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전지박 관련된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라인들이 가동이 되게 됐을 때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 증가에 따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라인이 4개에서 8개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를 전지박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런 신차 판매에 대한 뭐 40~50%를 이제 전기차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 따라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OLED 소재에 대한 그런 공장 증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LED에 대한 업황도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증설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수요 증가에 대해서 선제적인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설에 대한 비용들이 선반영되어 있고 이에 따른 좀 가시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 네. 좋아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솔루스 첨단 소재로 수익을 봐서 재진입을
매수를 노리다가 놓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6만 4천 원 라인부터 6만 한 6천 원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전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5일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이 가격 라인대 21선부터 이제 한 11선과 5일선 사이에 있는 그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독한 여우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소개하기 전에 중국 시장 개장을 해서 중국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28% 하락하면서 3,522포인트 선까지 조금 내려앉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 마감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 하락 출발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4% 하락한 26,6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중국 쪽 시장의 오늘 출발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와 그리고 배전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고요. 새롭게 이 친환경 브랜드인 그린트릭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전력기기 시장 공략에 좀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는 나라가 특히나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GIS라고 하는 이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2조 6,200억 원 정도에 좀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회사가 좀 개발한 GIS 제품군의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5%씩 성장 가능성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전력기기 시장으로 바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론칭을 한 브랜드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SG 경영에 이제 적극적인 의지도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추가적으로 현대차와 이 수소 연료 전기 사업 관련한 MOU까지도 체결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친환경 발전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친환경 사업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까지 친환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현대 일렉트릭을 보자. 김진경 본부장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바텍입니다. 바텍이요. 네, 일단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거래일에 똑같이 실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장에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바텍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런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치과 업황 회복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뭐 오스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같은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그런 업황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88% 정도가 수출에 좀 의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이런 신흥국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수요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개선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경치료 관련된 그런 이제 신제품에 대한 그런 출시들, 그리고 중국 현지 공장에 따라서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적 베이스에 따라서 기대감들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텍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픽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에 하나씩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핵심만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뭐죠? 네, 마지막 종목 한우 시스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을 하고 있는 차량 부품 회사인데요. 2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손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가량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사가 인수를 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와 같이 주요 고객사양 매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형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EV 생산량 하반기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전기차 쪽으로 계속 사업 전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뭔가 당장의 성과보다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의 부품군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주요 후보들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우 시스템이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오늘 10번째 종목입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요? 네, 일단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도 좀 있었고요. 일단 반도체 로열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열티에 대한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좀 눌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연된 실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로열티 적용 관련된 칩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스앤미디어까지 메타버스와 엮여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후루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소개를 해 주셔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